어머 어떻게 엄마 막 이상한 거 넣었어. 막 야한 거 같은 거 아니지? 아니 근데 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어 잠깐만 해바라기 님이 초대장 보냈는데 어떤 새끼야? 너 얼마 버냐? 네. 그래 저 그냥 이거 일식 백천만 남의 돈으로 쇼핑하는 시간입니다. 내 돈 주고는 못 사. 오 예 고맙습니다. 엄마 못 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맞을래? 아니 뭐야? 아니 그냥 난 참 궁금. 아니 엄마. 예 반갑습니다. 부담스러우세요? 내가 부담스러워. 미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8kg 유튜버 1조터 김지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감기 문항하고 또 예, 엄마랑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1조터 엄마 경희 씨입니다. 네, 강경희 씨 반갑습니다. 경희 씨 올해 몇 살이세요? 58이야. 아, 58. 아니, 환갑이 한참 남았어요. 뭐 환갑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뭐요? 돈 주세요. 옛날에 그 뭐 엄마 핸드폰 새로 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그런 설정을 주로 해드렸지 딱히 핸드폰을 어렵다기보다 어려운 게 아니고 있잖아요.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하면 부리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하면은 한 시간 걸릴 걸 딸이 하면은 뭐 5분이면 끝나니까 그래서 도움을 청한 거지 결코 제가 못해서 도움을 청한 건 아니에요.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아 예. 자신의 스마트폰을 공개하는 3단계 퀘스트가 주어진다. 퀘스트 성공 시 최대 100만 원의 쇼핑 지원금을 획득할 수 있다. 언제든지 종을 치고 도전을 종료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제 유튜브도 아직 핸드폰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제 직장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뭔가 엄마를 직장으로 데리고 온 기분? 저는 뭐 그럴 생각할 거 없어요. 오픈 더 마인드가 이거. 뭐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저희 어머님이 인텔리적인 자존심이 좀 세세요. 이럴 때마다 엄마 좀 자존심 상해하시는. 네. 저희 홈화면은 일단 MBTI 과몰입은 아니지만 제가 J예요. 근데 정말 좀 심한 J여서 그래서 좀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해놨고 알림이 떠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이 쓰임새마다 폴더별로 이제 음식 이모티콘을 좀 넣었다. 피자 이런 건 제가 피자 음식을 제일 좋아해요. 피자 다이어트도 해봤을 정도로 그래서 피자 이모티콘이 있는 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주로 SNS입니다. 예. 이제 케이크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OTT들 그리고 책을 읽을까 싶어서 혹시 깔아놔 봤어요? 혹시지 그거는? 저거는 잘 안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주먹밥은 정말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지우긴 애매해서 주먹밥 이렇게 해놨고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래 엄마는 이런 거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저는 이 쓰임새마다 다 해놨어요. 깔끔하죠? 그럼 엄마 거 봅시다 그럼. 네. 홈은 봐도 돼? 네. 홈이네? 네. 엄마는 폴더를 아예 안 해놓네? 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 진짜 아줌마 같아. 그럼 아줌마지 그럼 할머니입니까? 아 세비라고 이번에 제가 뭐야? 세비. 앱 이름이 세비인데요. 뜨개질 어플이에요. 제가 뜨개질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세비에서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됐죠? 되게 큰 어플이구나. 주연이를 위해서 조끼를 뜯는데. 아 맞아. 아, 네, 쪽 가져오시겠어요?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인데 제가 봐도 참 진짜 잘 떴어요. 근데 맞을까? 엄마 좀 짱! 엄마 미안한데 뭐 언더부비예요? 이게 실이라가지고 이렇게 쭉쭉 흐리면 돼요. 아 왜 늘려요? 1단계는 해야죠.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본인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을 오픈해주세요. 스크린 타임 아세요? 몰라요. 이 핸드폰에서 어떤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지 네네네네. 그걸 볼 수 있는 어플이거든요. 네. 와, 1일 평균 7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뭘 많이 썼어요? 와, 12시간이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보게 되면 이게 자기 전에 계속 내려.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네. 그리고 온 스타일 보세요, 여러분. 온 스타일을 벌써 1시간 반이나 쓴. 어머 잠깐만, 쿠팡이츠가 1시간 12분? 좀 조심스러워지네? 주문 내역 보시면 잠깐만, 어제 제가 바나나 푸딩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는 다이어트를 쉬어요. 벌크업하는 주거든요. 그래서 디저트를 정말 좋아해요. 잠깐만요. 아니 디저트 좋아하는데 그 전에 국밥은 먹어야지. 채소 주문 거기 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육도 같이 시킨다. 뭔지 아시나요? 아이고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 보시면 혼자 살기 때문에 집밥을 느낄 수 있는 걸 좀 즐겨찾기를 많이 해놔요. 탄타 모양 족발은 그렇지 이건 엄마도 알지? 그래, 이거 진짜 맛있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인데 이게 제가 유튜브에도 탄타 모양 족발 리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탄타 모양 족발을 검색하시면 일주어터가 강추한 족발 맛집이라고 설명이 나와요. 맞아, 나 지금도 봤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가게에 다섯 번이나 갔는데 한 번도 잘 알아보시지 못했어. 저 좀 알아봐 주십사 하고 다음에 머리띠 하고 갈게요. 머리띠 안 하고 가서 그런가 봐요? 네. 엄마는 스크린 타면 이거 디지털 웨이빙. 디지털 웨이빙. 어? 근데 영문인데? 엄마 이거... 나한테 카톡은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제가 봤을 때 엄마는 핸드폰이 아니라 갤럭시 탭을 봐야 된다. 맞아. 올려봐봐 갤럭시 탭. 네. 갖고 왔습니다. 낫다. 뭐야? 이게 잠금 화면이요? 아니. 영어 공부를 위해서 했었는데. 아~ 이거 뭔데? Be a honest with me. 근데 나는 소주 어리스 리듬이야. 미안해. 아니 엄마 하루가 24시간인데 엄마한테는 하루가 뭐 30시간이야? 아니 14시간 아니 15시간이야 55분이니까 그러네. 잠깐 한번 보자. 많이 봤네. 유튜브를 5시간 10분을 보시는데 요즘 유튜버가 왜냐면은 손흥민이 요새 많이 뜨잖아요. 아 축구 좋아하세요? 그렇죠. 쿠폰이에요. 축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보시던다고 하셨잖아요. 진짜인지 한번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역을 한번 봐도 돼요? 내역이 있어요? 어머 어떻게 엄마 막 이상한 거 너무 막 야한 거 같은 거 아니지? 아 괜찮아 봐도 돼. 아니 근데 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진짜 축구네. 네. 저 죄송한데 호마만의 일주어터가 없거든요. 저 딸 직업이 유튜버인데 일주어터 딱 한 번만 보니까 일주일에 여기 기록 있네, 없어. 기록 있네. 와, 손흥민. 엄마, 축구를 진짜 많이 본다. 아, 잠깐만, 여기 일주어터가 실천기록 있으신데, 저 죄송한데, 빨간 바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앞에 1분 30초 정도 보셨거든요? 재미없으셨어요? 아니, 아니요. 다 보고 조금 더 보려다가 말았던 거예요. 아, 두 번 볼 정도는 아니었다? 네. 예? 상처만 남은 1단계 퀘스트였던 것 같군요. 오! 취향. 취향이야 뭐 엄마? 별거 없으면 네 취향이야 뭐. 제 취향이 별거 없다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뭔 소리야. 나도 엄마한테 숨기고 싶은 시크릿한 취향이 있어. 아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보자. 아 그래 알았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도전! 앱을 통해 서로의 취향을 오픈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어플을 봐야 서로 취향을 알 수 있을까? 엄마 인스타그램. 엄마 인스타그램 하잖아. 네. 엄마 맨날 내 스토리 보잖아. 네. 내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것도 너를 보기 위해서 했어. 아 진짜로? 왜냐면은 많이 아, 이게 오할 거야. 난 뭐 좀 난 좀 무서워서 그래. 인스타를 보면은 아 얘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엄마 인스타그램을 먼저 보자. 개인 SNS가 취향을 알기 딱 좋은 어플이라고. 맞아. 아니 근데 엄마 아이디가 토비맘64거든요. 배경화면도 토비고 이거 계정도 토비고 그 죄송한데 저희 엄마 아니신지 톱이 나으신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인스타를 할 때 커비를 내가 데리고 있었을 때니까. 아니 나는 마음에. 차라리 누구 마음 이런 것보다 그냥 강경이로 했으면 좋겠어. 아 싫어. 그냥 하자. 팔로잉이 30명이네요. 어 30명. 엄마 팔로워가 왜 351명이야? 네 덕분인가 봐. 나 모르는 사람들이야. 엄마 이게 간진 거 알지? 팔로워는 300명인데 그래, 팔로잉은 30명이야. 그러니까 좋아요도 평균적으로 30명이야. 팔로잉을 한번 봐봐. 일단 김현숙 친한 아줌마죠? 뭐 다 아는 사람이고. 어 잠깐만. 진. 방탄소년단 진. 내가 팔로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방탄소년단 BTS들이야. 아. 7명 다. 7명 다. 여기 김성수도 있네. 아, 김성수 너가 아빠 아니야? 어. 그러니까 맞아. 아빠도 있구나. 어 안효섭 씨. 그때 사내맛선. 엄마 근데 요새 안 좋아하잖아. 어, 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조금 관심이 좀 덜한 거지. 요즘은 그거 뭐지? 킨더랜드에서 이순호. 아 너무 멋있어. 아 이런 거 보니까 엄마 취향은 알겠네. 그래 뜨기질하고. 아니 엄마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물결 웃음 하는 거. 왜냐면 그냥 말만 타면은 뭔가가 이상한 거야. 다 아. 끝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묶을 하다 보니까 묶을만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웃음 표시. 근데 나 요즘 좀 물결 좀 써.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 드니까 물결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취향을 봤으니까 내 취향도 공개를 해. 다야지 그렇지. 한번 보자. 아 궁금합니다. 제 취향은 제 쇼핑을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쇼핑을 진짜 많이 해요. 보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새 많이 사는데 왜 많이 사냐. 요즘 브랜드들이 옷이 크게 나와요.
어. 이 무신사라는 어플이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거든. 별 관심 없구나. 어, 별 관심. 그럼 내 구매 목록 보여줄게. 여기 보면 이제 6X라지 바지 있지. 나도 와이드 핏으로 입어보고 싶어서. 근데 정핏이더라. 근데 무신사가 옛날에는 그거 아니었니? 계량 항복. 무신사 측에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제 취향 공개하고 있는데 왜 관심 없으세요? 네. 그래서 옷 나 되게 많이 사. 아 그래요? 아니 그럼 엄마는 쇼핑을 뭐 온라인으로 자주 해? 엄마 이 앱을 보면은 대부분 쇼핑 앱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 있더라? 어. 근데 엄마 못하는 거 아니야? 원래 어떻게 하는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닌데 나한테 맨날 사달라고 하냐? 가만 있어봐. 왜냐면은 이걸 쇼핑하기 위해서 깔은 게 아니고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깔은 거야. 왜냐면 홈쇼핑은 요새 트렌드에 따라서 따가? 저 죄송한데 네 엄마 못해? 뭐 되는 게 아니고. 아 진짜 죄송한데 엄마 트렌드를 왜? 아니 그냥 엄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맞을래? 아니 그냥 나 지금 궁금. 아니 엄마. 어쨌든 그래서 서로의 취향을 알게 되었다. 네. 뭐 이 정도면 2단계 성공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피디님 마음 약하거든. 그냥 무조건 성공이라고. 그래. 가스라이팅 하자. 오케이. 와 엄마 인당 50만원이다. 네 뭐 근데... 시크릿 뭐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어? 아니 그래도 엄마 나도 31살이야. 아니 31살이니? 어 그래 숨길 게 있을 수도 있지. 아 근데 벌써 100만원이요? 우리 또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그럼 쇼핑 지원금 받으면 반반이야. 엄마 더 안 준다. 어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 셋 도전! 저는 엄마 핸드폰에서 보고 싶은 게 괜찮아요. 하세요. 근데 이거 내가 좀 불안한 게 내가 가정을 깨뜨릴까 봐. 괜찮아요. 전 네이버 밴드를 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왜 보고 싶은데요? 엄마 무슨 반응이야? 왜? 그러니까 왜 보고 싶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밴드가 이제 중년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커뮤니티? 아 그래가지고 엄마도 친구 찾기 들어가 봤었어. 어머님은 저한테 뭐가 궁금하시냐? 진짜 있지. 나 너한테 궁금한 게 너가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잖아. 뭐? 이 카카오 뱅크에서 뭐가 많이 나가고 많이... 너 얼마 버냐? 네. 내가 얼마 버는지 왜 궁금한데? 그게 궁금해. 뭐 용돈을 더 올려줬으면 좋겠나? 그렇게까지. 아니면 뭐 그러면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날은 많이 벌고 어떤 날은 못 벌어. 알어. 그러니까. 죄송한데 프롬포터에 종채권지 히응히응히응. 죄송한데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밴드 어플 켜도 돼요? 네 켜도 돼요. 잠깐만 알림이 두 개 남아 있는데? 제주살이 7년차 뿌띠가 알려드려요? 자 여기서 내가 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얘 누구야? 창 누구야? 창 아저씨 누구야? 이 밴드는 영어 공부 밴드예요.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하는 거는 이거래요. 잠깐만 해바라기님이 초대장 보내는데? 어떤 새끼야? 아 이거 그냥 광고네. 잠깐만 여행가자 물겸물겸 누구랑 간다는 거야? 아줌마들끼리. 잠깐만 멤버 4명인데 잠깐만. 아 이거는 아줌마들끼리 여행가자. 재미없네. 아 나는 밴드는 그냥 동호회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밴드는 그런 선입견이야. 밴드라는 게 밴드를 잘 이용해가지고 좀 말이 많은데? 다른 밴드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예예. 예. 네. 자 내용 공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 그래요. 제가 잠시만 화면 잠깐만 꺼. 이럴 때 볼 수 있네. 와. 아 그냥 켜주세요. 아이씨. 그래 저 그냥 이거. 일시 100,000만. 저 그냥 쓰는 거고 밑에는 적으면 거고 신한은행에 적금이 또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라고요? 아 이 정도 있구나 싶어가지고. 네. 아 카드 내역을 보여드리면. 와 엄청 많이 썼네. 뭘 이렇게 많이 썼대? 그냥 이런 거 마사지 받으러 좀 더 많이 쓰고 밥 그냥 밥 먹는 거네. 네 그냥 밥 먹고 주차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저 자동차 보험 주유하고 오락실 한번 가고 음치도 그냥 식당 이름이에요. 부첼리는 이제 스테이크집 좀 비싼데 스밍파 멤버들이랑 제가 또 두 장이 되고 나서 괜히 내가 사줘야 된다. 아 그건 한 번씩 사줘야 돼요. 네. 근데 뭐 이런 거 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프에서 내가 지금 100만원 버는 거예요? 별로 뭐 감출 것도 없네 뭐. 만족하셨어요? 만족까지는 아니도 뭐 제 잔액을 보고 좀 더 돈을 열심히 벌으라던가. 네 좀 벌으라던가.
자, 이제 가장 기쁜 시간이죠. 남의 돈으로 쇼핑하는 시간입니다. 자, CJ 몬스터의 네. 멤버스데이. 아, 여기 뭐 멤버스데이가 있는데? 아, 오늘 이렇게 10%를 적립해준다. 아, 이제 추석이라서 갈비 먹자. 아,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어우, 맛있겠다. 이혜정 선생님 걸로 할까? 그래. 아, 여기 식품 있네. 우리가 좋아하는 곳. 오, 구매 베스트. 오, 고구마 맛있어. 엄마 아빠 고구마 먹자. 고구마, 어. 맛있겠다. 이거 사진 달렸으면 찐이야. 어, 이 아저씨 내가 사봤는데? 아, 유명한 아저씨야? 어, 해남꿀 이거 방송에서 샀었어. 아, 그래? 오, 이 아저씨 거 맛있어. 맛있는가? 여기가 좋네. 오, 나폴레옹 제거도 들어가 있다. 신기하네. 그러네. 어, 프라다꼬도 있다. 오. 엄마 그거 좋아하잖아. 생크림 카스테라. 어떻게 알았어? 생크림 카스테라. 어, 맞아. 엄마 이거 좋아한다. 이것도 먹고. 아, 맞아. 햄 사야지. 백종원 아저씨 햄 이거. 어, 그래. 이거. 육포? 어, 육포. 심지어 또 여기 얼굴 또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얼굴 나와 있는 걸 맛있어. 엄마 육포 진짜 좋아하잖아. 어. 압력밥솥. 압력밥솥 보자. 알았어. 압력밥솥. 어우. 엄마 이거. 잠깐만. 34만원? 그래서 내 돈 주고는 못 사. 오, 예. 고맙습니다. 가방. 메트로시티 가방? 15만원은 괜찮네. 엄마 그거 헤지스. 원하시는 게 있으셨네요? 네. 엄마. 어, 이거 봐. 어, 그거. 아, 이거를 담는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엄마 뭐 하고 싶어? 엄마 좋아하는 거 뭘까요? 진짜 많이 샀다. 와, 신기하다. 209만. 하지만 첫 구매하면 쿠폰 할인이 10,000원이 되고 카톡 채널 추가하면 또 할인이 된대. 여기 마이페이드 들어가서 진행 중인 이벤트 쿠폰 혜택. 오, 여기 있다. 50%나 주네. 대박이다. 가로친구지 뭐. 오케이, 생겼다. 50% 나이스. 그 다음에 첫 구매 10,000원 쿠폰이 있거든. 첫 구매 10,000원 쿠폰. 오케이. 오, 나이스. 여기서 신용카드 현대카드로 누르면 오! 근데 할인이 너무 많이 된 거 아니니? 왜 27만원 됐어? 그러니까. 앱 카드 결제. 오늘 이렇게 200만원 쇼핑해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완전 살림을 하나 장만한 거 같아. 우리 집으로 올 텐데 택배기사님도 좀 죄송하네.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 워치 인마이 앱 통해서 서로 핸드폰도 오픈하고 취향도 알아보고 뭐 시크릿도 알아보고 뭐 내 잔액도 알아보고 다 했는데 나에 대해 더 알았던 거 같아. 뭐 어때? 어, 그냥 엄마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역시 엄마 딸이구나. 엄마가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엄마 어플을 보면서 집에서 15시간을 갤럭시 탭을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사실 딸로서 조금 마음이 아팠고 좀 손잡고 어디 많이 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어떻게 끝났나요? 그렇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